톡톡히 해내는 석쇠불고기의 숨겨진 비법 궁금하시죠? 먼저 항정살이 섞인 항정지를 사용해 부드러운 식감을 끌어올린 고기에 특제 양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특제 양념은 말이죠, 맛간장에 각종 천연 재료를 더해 고기의 잡내를 잡고 맛을 내는데요. 특제 양념 탄생의 순간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주인장. 아, 사장님. 네. 양념 만들다가 어디 가세요? 소스에 들어갈 중요한 재료 좀 찾으러 왔어요. 재료 찾으러 왔다고? 네. 여기 그냥 뭐 창고 같은 건데? 저 위에. 네? 저 위에 있다고요. 위에요? 네. 시선을 위로 올려보니, 아니 이게 다 뭐래요?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양념의 비법, 정체를 밝혀라! 충격적인 첫 대명과는 달리 평범해 보이는데 그냥 말린 버섯 아닌가요? 아, 이 건가지가 들어가야 또 감칠맛이 더 풍부해지고 또 몸에도 좋잖아요. 주인장이 직접 말린 건가지는 가지 특유의 감칠맛이 더해져 양념 속 천연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데요. 또 비밀리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 힐끔힐끔 제작진 눈치를 살피는데 딱 걸렸어요. 네, 뭐 꺼내서 오신 거예요? 소고 같은데요? 이건 또 무슨 비법인가요? 아, 이것까지 하면 다 알려주는 거라서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찍어서 한번 맛볼까요? 맛보고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맛을 보고 맞춰보세요, 그럼. 열정 가득한 담당 PD 직접 맛을 보는데요. 감 잡았어. 알겠어요? 저희가 한 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뭔데요? 땅콩. 아니에요. 호두. 아니에요. 참도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호두 맛인데? 잣가루에 잣가루. 잣가루. 참기름이 고기야. 도구미. 입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이야. 고기가 잘 안 타요. 양념의 두 번째 비법은 잣인데요. 국내산 잣을 갈아서 양념에 투하. 잣특의 고소한 맛과 영양을 더한 특제 양념은요, 일주일간 숙성 과정을 거친 뒤에야 고기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비법 검증 타임. 진짜 이 요리의 세계는 과연 양념에 잣을 넣으면 넣지 않은 것에 비해 덜 탈까요? 각 양념에 고기를 지은 뒤 동일한 활약에서 2분간 한쪽 면만 구워봤는데요. 그 결과 잣을 넣은 양념불고기는 골고루 익은 반면, 잣을 넣지 않은 양념불고기는 겉이 까맣게 타버렸네요. 잣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 실감하시나요? 이 비법의 비밀은 잣이 갖고 있는 식물성 기름이 고기의 막을 만들어줘 고기가 덜 타게 도와주는 겁니다. 문전성시 세 번째 비법, 건강한 식재료인 건가지와 잣이 더해진 특급 비법 양념입니다.